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조용필 콘서트 후기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락콘을 많이 다녔습니다. 락 콘서트죠. 그런데 이 락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멋진 락 스피릿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조용필님은 락일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저의 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락 콘서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위대한 탄생의 연주도 너무너무 훌륭했고요. 그 55주년이라는 음악 인생을 뛰어넘는 새로운 무대, 신선한 무대 연출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왕의 노래야말로 정말 그 가왕의 노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콘서트였죠. 콘서트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애장책들을 저는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S24에 팔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S24 콘서트 티켓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티켓이 거의 매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접촉을 해가지고 취소표를 기다렸습니다. 한 콘서트 1주, 2주 전에는 취소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왕의 콘서트이기 때문에 취소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운 좋게 제가 취소표를 겟했습니다. 얻었는데요. 취소표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완전 럭키하게 좌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은 아마 후회하실 듯 합니다. 저의 정말 10년의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 저는 왜 살까? 이런 우울함이 있었는데 조용필 콘서트를 보고 그 우울함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그 2시간의 콘서트였습니다. 55년의 음악 인생과 73세 거장이 들려주는 노래들은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 실력이 거의 똑같다고 해야 될까요? 팬이 아닌데 제가 팬이 되어서 나오든 팬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의 센 리스트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 개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용필님의 팬 서비스가 담긴 예전의 곡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모나리자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정말 좋았죠. 모나리자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바람의 노래가 나올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콘서트에서 정말 괜찮았다 라고 생각했던 곡이 팬들과 함께 부른 단발머리였습니다. 그 20집에 심없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왕의 음악의 역사를 88년 올림픽이 열렸던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용필님이 주신 응원봉이 있습니다. 콘서트를 할 때 응원봉을 페어링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조용필님과 그 조용필님의 음악에 페어링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응원봉을 갑으로 삼겠습니다. 정말 조용필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응원봉은 콘서트에서 응원을 하면서 썼지만 사실 팬들에게 주는 그 조용필님만의 힘을 내라는 응원봉으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조용필님이 직접 힘내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응원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이 응원봉을 보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그랬듯이 조용필님의 단발머리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놓을게요.
오늘은 이 단발머리를 들으면서 한번 힘을 내보시라. 그리고 그때 당시를 느껴보시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말 그대로 조용필름의 1집 수록곡이었던 정말 그 시대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신스팝, 신디사이저가 들어간 그런 단발머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용필름을 느껴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라인 여러분, 인생은 락앤롤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시면 아직 대구 콘서트 티켓이 남아있으니까 대구 콘서트도 한번 가보시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팬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님이 좋아했던 조용필,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되는 조용필님이 73살에 얻은 팬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콘서트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필 노래 들으면서 행복하시길.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